두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섣부른 약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. 제가 지지난주에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갔는데요. 지금 거의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식량위기가 심각한 곳인데 저희 사업비가 1년밖에 없어서 이제 마지막 두 달치를 배분하는데 이번 두 달치 드리는 게 마지막이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섣부른 약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. 여러 이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사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몇년 후에 월드비전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월드비전이 없어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아, 끝이 있는 거구나.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.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더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갈수 있으니까요. 생명을 살리는 일에,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,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시작해 주세요. 후원을 멈추는 후원.